그러니까 합충형파가 일어나도 동하는 거고 어느 글자에 내 사주에 와서 어떤 글자가 합충형파가 떠도 동하는 거고 같은 글자가 와도 동하는 거예요. 같은 수는 수운이 오면 동하는 거예요. 목은 목이 오면 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운에 따라서. 그럼 그 지장간 속에 들어 있는 그것도 와도 동한다는 거. 그렇지. 술토가 동한다. 그렇게 이제 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한만 동하는 게 아니야. 충도 동하고 형도 동하고 어느 글자를 건드리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속에 있나 사주나 대운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세운이나 월운이나 이런 게 와서 그게 움직이게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떤 합충형파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천간합에는 뭐가 있다? 합상, 합거, 합거, 합상, 합유, 합동, 뭐 합반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때는 합성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합거가 일어나고 이런 이론이 있죠. 이론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제 그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례가 나와 합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온다. 합거. 자, 합거라는 것은 서로 세력이 다를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병호다. 신묘 정묘. 병호다. 이거는 뭐가 많아? 우리 항상 사주가 나오면 세력을 잡아보라고 그랬죠. 다 무슨 세야? 목화세죠. 그러니까 목화세니까 목화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를 잡는데 반대 세력인 뭐가 떴어? 신금이 떴는데 신금이 허투했어요? 왕이에요? 허투했어. 그러면 합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병신합으로 신금을 잡았죠? 그러면 금물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 그럼 이 사람 무슨 운이 오면 좋아? 금수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병신합, 이건 재죠? 묘묘가 뭐야? 묘묘가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항상 일주를 볼 때 일주가 정묘면 이 정묘 자체가 뭐야? 나로 보는 거야, 나로. 나로. 그러면 지지가 윤리 파견 나갔죠. 내 지지가 윤리 파견 나갔다는 얘기는 내 몸이 윤리 가 있다는 거야. 천간이 가든 지지가 가든 내 몸이 윤리 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재인데 누구 재야? 내 몸이 붙어 있는 재죠? 그러니까 누구 재야? 내 재다. 내 재. 내 재인데 누가 가져갔어? 겁재가 가져갔어, 겁재가. 그렇죠? 내 재를 겁재가 가져가면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는 자기가 갖고 와. 왜 갖고 오느냐면 요 밑에 누가 붙어 있어? 내 록이 붙어 있죠? 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야. 왜? 겁재가 가져갔지만 요 병호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병호나 정사 이런 건 겁재로도 보고 또 뭐라고 그랬어? 록으로도 본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 돈을 겁재 가져갔는데 보니까 요 밑에 오가 있어가지고 아, 나한테도 몫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병 오가 아니 없었어. 뭐 병신이나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나 그런 신이면 또 이제 묘신합이 또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병 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돈을 겁재가 가져갔죠. 그러면 이 사람 돈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된 거야. 왜? 내 돈을 겁재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요 밑에 오가 있으니 있는 바람에 록이 차고 있으니까 내 돈이죠.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사주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합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신금이 재니까 재고 어디에 있어? 부모궁에 있죠. 부모궁에 있는 재니까 부인도 되고 사실은 뭐도 돼?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인이 어떻게 됐어? 허투한 거죠. 허투한 거죠. 약한 거죠. 허투했어. 그리고 병호는 이거는 뭐야? 병호는 강이고 요거는 야 강한 놈과 약한 놈이 합했는데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 없어? 저 지지에도 전혀 없어. 그럴 때는 뭐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강하고 약한 것이 합했는데 약한 거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이거는? 합 거가 됐다 이 말이야. 합 거가 됐으니까 무슨 이야? 이제 요 병신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또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도 죽든지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마누라가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마누라가 다른 놈 만나서 가든지 그렇죠. 군에서 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병이 움직이면 저 이게 병신합이 발생하면 운에서 하여튼 병신합이 발생하면 이때 아버지가 죽든지 아니면 마누라는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죽지 않으면 뭐야? 다른 놈 만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이별이야, 이별. 그래서 이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이혼하는 게 있고 사별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여자가 혼인을 했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혼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이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살을 나니까. 왜? 합거가 돼버렸잖아, 합거가. 합거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빨리 그 이 남자를 떠나야죠. 이 남자 안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단은 부인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거다. 그래서 언제냐? 그 임진운이 왔다. 임진 병진년. 병진년이 오니까 뭐가 동해? 병이 뜨니까 얘가 동했죠. 또 진이 오니까 또 대운에 있는 진이 동하죠. 세운에서 이제 세운이 오면 제일 먼저 세운이 어디 가는 거냐면 대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이제 대운은 가죠. 대운 가니까 또 여기에 진이 여기에 들어오죠. 진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 또? 묘진 천하니까 누가 깨져? 지지도 깨지죠. 지지도 깨지고 또 병신합으로 또 뭐도 깨져? 병이니까 병신합으로 신금이 어떻게 됐어? 합거가 됐다. 묘진천 해가지고 이 묘가 동하기 시작하고 깨지죠. 지지가 깨지죠. 지지 항상 천간과 지지는 한 통속이야. 그래서 지지가 깨지면 천간도 깨지는 거고 천간이 깨지면 지지도 깨지는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묘진천 발생하고 또 병신합을 당하니까 지지도 깨지고 천간도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합거가 돼서 이때 뭐가 당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자가 있었으면 이혼했겠죠. 이혼했든지 아니면 뭐야? 이혼하지 않으면 마누라도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부인 마누라는 좀 젊잖아. 그렇죠? 아버지는 좀 나이가 아무래도 들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젊었을 때 당하면 죽진 않고 병이 나든지 뭐 이렇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맞춰서.